MC쌤 오늘 뭐 드셨어요, 저녁에?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아직 안 드셨구나. 백스터는 밥 먹었어요, 점심 저녁. 늦게 먹고, 네. 점심 늦게 먹고, 걔는 뭐가 제일 간식도 먹었어. 좋아하는지. 갑자기 좀 그립네. 걔는 뭐 항상 사료. 간식까지 항상 먹잖아요. 제일 잘 먹고 사는 애, 그 집에서. 사료죠? 사료 뭐 저녁 추가할 거면 뭐 금방 챙겨줄 수 있어요. 백스터 몇 살이네요, 소주가. 네, 4살 반? 5살? 덱스터? 5살? 어머, 걔 나이도 몰라. 5살 넘었어요. 5살 넘었어? 네. 야, 서로 키우는데 서로 나이를까 몰라, 잘. 야, 핑크님 보니까 레메시스님 뒷자리 타는 거예요? 뭐라고? 아, 에? 깜짝 놀랬다. 뭘 놀랐어요? 왜 응? 그래요? 여기 있어. 갑자기 딱 보고서 울컥했네요. 어디에 맞춘 거요? 아? 다 샀어요. 하나는 머리 없어. 하나는 다운. 뭐야? 또 사는 거야? 빨리 와. 어이씨, 얘네들 때문에 지금 피해서 가다가. 거의 다 왔어. 몸통 두 대. 와, 세대 맞았는데 안 죽어? 빠르네. 친구 살리러 온다. 오른쪽 나무에. 씨, 안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 양념 나는 통닭 새우 한국 새우 버전이지. 별로 안 좋아. 무서워요. 한국 새우도 무서워요. 아우, 한국 새우 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한국 새우가 무서워. 똥이 달려 있어서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새우가 똥이 달려 있다는 말은 내또 태어나서 처음 아니, 새우가 이게 끝에서 까만 게 그게 똥이거든요. 새우를 까만 그러니까 줄이 네, 똥이야. 근데 원래 다 미국에는 다 그거를 다 빼고 팔거든. 근데 한국은 그냥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뭐 요리하는 음식에서 뭐 빼고 만들겠지만 근데 팔을 때는 여기는 다 똥이 보여. 냄시스님 이해 안 되시죠? 왜 이해 안 되시냐고. 진짜? 그 똥을 뭔지 몰라? 새우 똥? 그 누구한테 말해서도 모를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새우에서 등에다가 까만 줄이 있는 거못 봤어? 큰 새우 모르는데 작은 새우들. 작은 새우? 좀 똥, 그긴 거, 큰거 말고. 새우똥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작은 새우에서 저기서 사면 똥이 야, 달려 소주야. 붙어 있어, 너 새우에 등에 똥 달려 까만 있는 거 거. 봤어? 핑크님이
새우에 한국 새우는 똥 달려서 싫대. 소주가 이해를 못하겠어. 봐봐, 그 이해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 내가 볼 때는 하는 거는 저기서 아니야, 내가 볼 하는데 때는 까만 피디님이 똥이 지금 새우를 있었어.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새우가 똥이 달려 있어 몸에 원래 작은 새우 있어. 그냥 있다고 쳐. 이 판하고 너라도 보여줄게. 네미시스님을 좀 이해를 시켜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네미시스님이 나를 이해를 시키면 되니까. 아, 소장님이 저기 있어? 미국 소장님 스타일. 보러 갔구나. 미국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 우리. That's 미국 스타일. It's American style. 우리 이따가 바꿨어. 저 롤드컵 보기로 했어. 9시. 와. 나이스. 제 물에 들어갔어요? 한 명? 잠수? 많이 맞으네, 잠수. 여기 있다. 여기 한팀303 310다 타고 들어가요.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이제 살려도 될것 같은데? 나이스. 일뚝이라서 빵 터지네. 두명 있었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두 명만 하고. 아니야, 더 있어. 세 명, 세 명, 세 명. 3명 아니야. 아, 세 3명. 명이야, 세 명. 두명 다운. 하나 돌쪽. 세명 다운, 세명 다운. 하나 오른쪽 돌았어요. 조금. 오른쪽 돌. 오른쪽 소자세 오른쪽 오케이 왼쪽 왔나? 오케이 해명 소자세 앞에 몇 명이야? 일단 보이는 건한 3명 명인데 밑에 한명더 있어요. 왔다 왔다. 그렇지, 잡아주세요. 형 왼쪽 아이, 이거 한명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지금 내 자리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얘. 얘가 끝이에요.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나이스. 나이스. 소장님 저랑 옷 똑같이 입었는데 그러네. 편의점 옷